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2024 국제 한반도 포럼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 불리는데요. 개인, 국가, 세계의 3대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 추진 전략을 국내와 북한, 국제로 나눠서 설정했는데요. 이를 이룰 수 있는 7가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를 확보할 방법을 명시합니다.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2010년부터 해마다 국제회의인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이전 회의를 확대 발전시켜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했는데요. 지난 9월 3일 서울에서 첫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저는 평화공공외교협력단에서 왔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포럼에는 한미일과 유럽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존중과 같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나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입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주제를 보시면 크게 국제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의 실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적인 합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말씀하신 통일 독트린의 3대 비전과 3대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원하는 통일 이제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세션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라는 주제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7명의 패널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실상 이해라는 주제였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가 생생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 내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알려지면 이게 정말 주는 감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이제 해외 파견자들 지금 많은 경우 간부들이 이제 통일을 되면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도 많은데, 북한 체제 하에서 국가 간부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인텔이든 다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았다는 걸 끊임없이 인식을 시키면서 당신들만이 북한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라는 그 주체적인 영향으로 포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금 아예 통일은 뭐 둘째치고 두 국가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내막을 알고 계시는 분이 리이그 참사님이시니까 이야기 들으면서 네, 새로 알게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새로운 통일 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네, 통일은 이제 우리 국민들만 추구하는 그런 사안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GKF는 국제 시민들에게 한반도 통일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당위성,
왜 한국이 주도로 통일돼야 되는지, 자유 민주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널리 알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2024 국제 한반도 포럼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그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On Korea's 79th Liberation Day,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three visions, three strategies, and seven action plans for a unified Korea. Let's take a look.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